넣고요, 미바. 파주에서 유명하다는 샌드위치 가평 먹어보겠습니다. 고급지네, 맛이. 한옥마을 거리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왔어요. 전주에 와가지고 지금 차 없는 거리라서 청연루 쪽에 왔습니다. 이거 처음 봤죠? 선생님. 네, 배고파요. 네. 내가 이제 고프니까? 응. 그냥 그런데. 가스가 있네요. 청연루가 보이고 지금 저희는 한옥마을에 왔고 총 3시간 걸렸습니다. 10시 출발했는데 벌써 1시간 가까워요. 멋있네요. 딱 청연루. 청연루가 망루 같이 생겼어요. 용도 있고 목머리가 있고 꼭 배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차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되나 봐. 네, 그런가 봐요. 네, 지금은 청연루를 건너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은 나에게 상을 주는 날. 아이스크림을 허락한다. 지나가면 좀 어때? 그러면 시청률 확 올라갈걸? 경기 당한다.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별로 속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먹지 마세요. 쉬는 날에 먹는데 내일 오랜만에 또 주당 한 번 쉬는데 제가요 내일 쉬는 날이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게 민트초코 물때 파묻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민초단이 아니에요. 민초단은 튤립님인데 제가 이거 사가지고 먹고 있어가지고 민초단이 아닌데 엄마는 얘기는 먹어도 민트초코 맛이 나가지고 좀 놀랐는데 지금 먹고 있습니다. 튤립님이 어디에서 샀습니까? 스웨터 되게 예뻐 보이네요. 폴로 니트입니다. 폴로 니트? 와 역시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보통 게 아니었네요. 핑크 색깔 예쁘죠? 네. XS 사이즈를 샀어요. 아, 멋있습니다. XS네요? XS. 네. XS 스몰이란 뜻이죠? 네네. 좀 팔이 길고. XS 스몰을 샀는데요? 그래서 스몰을 샀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스몰을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딱 맞아서 네. 다행이야. 네. 플렉스를 했습니다. 라지를 시켰어요. 맛있어. 약간 포테토 스틱 맛나. 하나도 안 탔어 나도.
맛있다. 빅맥 치킨 프라이드고요. 빅맥 시켰습니다. 빅맥의 영롱한 모습 한번 볼까요? 오, 예쁘네요.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제법 쌀쌀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렇네요. 뭐야 근데. 어? 나 신발에 막 들어갔어. 생각보다 먹으면서 했는데 맛있네요. 식사를 이제 해볼까요? 아 뜨거! 여기 다 써요 살짝. 뜨겁네.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쯔유 소스라고 돼 있었어요. 일본말 쯔유라는 일본 양념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간장이란 뜻이에요. 그래도 뭐 일본 느낌 내려고 소스 이름을 간장 소스 말고 쯔유 소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고추 업무 해볼게요. 찌개 소스를 여기다가 100g당 199칼로리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200칼로리라고 치고 300칼로리 요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에 계란 좀 꺼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500칼로리 정도 딱 맞춰서. 너무 더운데.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딸기 맛을 먹어볼 거예요.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완전 딸기 맛 나네. 뭐 중간중간에 과자가 들었어요.